저희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디자이너 팀장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 실내 색깔 배합도 맞춰보시고 저도 이것저것 여러 개 비교하면서 이렇게 완성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 이거를 이렇게 좀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수족관을 이렇게 되네. 자, 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정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색적인 분위기에 수족관이 있다고 해서 딱 왔어요. 지금 오픈한 지 딱 2주 된 따끈따끈한 그런 신상 수족관인데 분위기가 지금 거의 진짜 뭐 술집 같잖아요. 그런 분위기거든요. 요거 한 번씩 사장님이랑 같이 보면서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어느 쪽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쪽은 아, 여기부터. 이쪽 라인 이제 입문자 위에서 아, 이쪽 라인이요? 네, 준비한 라인이요. 입문자용 라인. 네. 어, 그러면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여기 네. 보면은 가격도 있지만 네. 지금 QR코드가 있어요. 네. 요거는 찍으면 뭐가 나오나요?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오.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략한 정보 이런 걸 노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구축이 다 완료되면 여기에 네. 이렇게 그 QR코드를 찍으면 네. 이 난주에 대한 사육 정보나 네,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정보나 이런 거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디테일한 게 여기 사육 난이도를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와, 이렇게 또 근데 이 난이도가 제 예. 기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죠. 원래 구피도 그렇고 사람 키우는 사람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어떤 개체들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역시 저희 채널은 구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쿨레드 글라스벨리 이렇게 또 요 녀석들도 볼 수 있고요. 바로 옆에 EMB인가요? 네. 아, EMB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명이랑 네. 이런 지금 분위기 렉이랑 다 분위기를 네. 이렇게 내셨는데 네. 뭐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런 아. 왜 이렇게 분위기를 내신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예. 렉 같은 것도 흰색으로 예. 가야 할지 검은색으로 가야 할지 예. 시안도 많이 잡아보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물고기는 검은색이 가장 발색이 잘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렉도 렉이지만 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게 조명도 RGB 조명이라고 해서 네, 색상을 저희가 RGB 컬러로 조정할 수 있는 조명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색깔을 많이 맞춰봤어요. 아. 네. 그래서 리얼 레드 턱시도 알비노 네온 슈퍼 화이트 핑크 팬더 구피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쭉 있고 한 켠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아, 너무 이쁘다. 보기만 해도 베타들도 네. 이렇게 저희 원래 베타는 하려고 하지 예. 않았는데 예. 여기가 사공가다 보니까 예. 아이들이랑 손잡고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예. 이제 여과기나 히터기는 하기 싫으시고 그렇지. 이런 분들이 이제 구피를 네.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베타를요? 네, 아, 네. 베타를. 아, 저도 그래서 근데 좀 놀랬던 게 참 뜬금없는 곳에 수족관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든 게 네. 보면은 주변에 진짜 학원 가고 그냥 상가거든요. 이렇게 또 있고 역시나 나머지 또 구피들. 자, 여러분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또 한켠에 공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물고기의 이제 건강 상태나 요런 거를 이렇게 직접 자세히 확인하셔야 되니까 특별히 또 따로 공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꼼꼼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한 물고기들이 가정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이것조차도 이쁘다. 있고요. 자꾸만 제가 물고기보다는 이런 배경을 자꾸 찍게 되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는 진짜 직접 와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쁘다. 알풀 이렇게 해서 건강한 알풀이구나 라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힐링되는. 저 근데 궁금한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막아놓으신 네. 거는 일단은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 왔을 때 도쿄에 대한 이제 선입견 이런 걸 많이 없애드리고 싶거든요. 예. 근데 뭐 물방이나 수족 가신 분도 아시겠죠. 이제 병든 아이들이나 약 해야 되는 곳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육하거나 상태 안 좋은 이제 배럭들은 이렇게 가려주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X를 쳐놓거나 뭔가 약육 중 이렇게 써놓거나 하는데 지금 이 조명과 검은색 요것마저 디자인 같은 그런 느낌. 혹시 뭐 디자인 쪽 전공하셨어요? 아, 저희가 IT 쪽, 제가 본업이 IT 쪽인데 이제 뭐 그쪽에 디자인팀 디자이너들 많이 도와줬어요. 여기 하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요. 이런 수족관이 어딨어.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게 여기서 술 먹으면 엄청. 혹시 여기서 술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제도 먹었어요. 여기서요? 와, 쭉쭉 들어가겠는데요? 우와, 이쪽 용품도 많고요. 여기도 역시나 구피들. 하프 블랙, 화이트, 빅도살. 아, 제가 또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녀석들.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진짜 분위기로, 분위기에 취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와, 진짜 분위기에 취합니다. 아, 너무 이쁘다. 어? 구피 아닌 것도 있네요? 시클리드. 아, 이거는 오늘 촬영 오신다 해가지고 물방 사장님이 너무 물고기 없다고 알아서 또 이렇게 채워주셨죠. 네. 아, 너무 이뻐.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민물고기 넣어도 이쁠 것 같아요. 워낙 분위기가 지금 이래서 민물고기 뭐 넣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꼬 넣어도 이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압도합니다. 요쪽, 요쪽 라인이 제일 힘쓰고 계신 거예요? 오. 뭐. 수알이요. 와우. 수알이다. 제가 오늘은 뭐 구피를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진 않았는데 또 사장님 맡기시는 거니까 한번 또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알비노. 과제 수알이고. 아, 밑에 종어예요. 네. 아, 종어를도 한번 봐요. 종어. 종어는. 볼게요. 종어. 이거는 이제 사장님이 아끼는. 네. 물고기인 거네요. 고기 커팅을 좀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시어들이 나오고. 네. 옆에는 거기는 이제 수월 개체가 아시다시피 수월 나오고 일반 노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노말 애들은 밑에서 이제 수월 인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회사에서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네, 알죠. 이 건물에는 소문 났어요. 아, 진짜요? 뭐 딱히 좀, 왜냐면은 본업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조금 방해. 그래서 평일에는 많이 없다가 이제 주말에는 제가 거의 있고요. 그 전에 얘 너무 이쁜데? 아, 얘 찍어도 돼요? 네네네. 리본이 되게. 너무 이쁘다. 와, 엄청 크죠? 네, 얘 너무 이뻐요. 네. 아, 네온블루 택시도. 네온블루 택시도. 제가 두 토파즈 리본을 또 안 드리는 게 섞였다고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오자마자 딱 눈에 띈 게 요 네. 지금 요거 아 요거 이거는 제 실패작인데요. 실패작인가요? 네, 자동 환수를 이제 시스템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각 어항별로 이렇게 밸브가 달려서 물이 이제 나가는 구조를 했는데 이제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수압이 그러니까 안 되나? 네. 그걸 아직 제가 해결을 못해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24시간 자동 환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라인 따서 여기다 넣어놓고도 똑똑똑똑 떨구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 혹시 그러면은 지금 한 몇 종 정도 있어요? 저희 해보진 않았는데 한 25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5종 정도? 진짜 여기 이쪽 분위기 벽부터 위에까지 이게 무슨 수족관입니까? 바닥에 있는 물고기.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와, 이런 것까지 지금 디테일하게 다 연출하신 거네요. 기가 막힌다. 이거를 이렇게 좀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수족관을 이렇게 되네. 저희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디자이너 팀 팀장님께서 이제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 실내 색깔 배합도 맞춰보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개 비교하면서 이렇게 완성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오픈하고 나서 많이 시간이 여기에 많이 할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업에 조금 피해가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주말이나 야근을 통해서 제가 더 보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1층 상가에서 이제 다른 수업관과는 달리 벽을 오픈해서 지나가는 거 볼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리스크는 좀 제가 감수해야겠지만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좀 무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어항도 바꿔보고 이제 하우징도 해보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시도를 했었죠. 어항도 늘려봤다가 뭐 분할도 해봤다가 계속 실패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좀 알게 된 거라고 한다면은 환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병이 왔다가도 환수 잘해주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평수가 작기 때문에 좀 머리를 써서 이제 들어가는 것 같는데 그래서 하신 거구나.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관리가? 네, 관리가 후회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선 최선을, 뭐 이게 최선인 것 같고 관리는 크게 저희가 환수하는데 1시간? 저희가 시간대인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여기 걸리는데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생각? 네. 일단 제가 운영하려는 방식은 일단 입문자를 위한 이 코너는 제가 계속 유지하고 싶고요. 이제 조금 더 대체를 늘려서 수월이나 리본 이쪽 매니아적인 거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그래, 커피 주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 테트라 종류? 이런 종류는 꼭 갖다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조언, 물방 사장님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잘 세게 듣고 있어요. 일단은 뭐 홍보가 되지 않으니 손님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뭐 지금 뭐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는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한 4달, 5달 손님이 없으시니까 네, 그런 건 감수하시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물 관리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개체가 많다 보니까 먹이 관리도 그렇고 네, 기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도매처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저도 이번에 운 좋게 그냥 알게 돼가지고 네. 사실 와, 심지어 이 등도 이렇게 이쁩니다, 여러분. 계속 입고 싶은 수족관. 말랑핏이네요. 이 컵도 이렇게. 이 컵은 뭐 이제 주변 분들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방문하셔서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 얼마 이상 구매해야 돼요? 원래는 저희가 3만원이라고 뽑았는데. 네. 그거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게. 진짜 따끈따끈한, 제가 오픈한 지 2주 된 수족관 처음 와봤어요. 한 달까지 와봤는데, 정말 따끈따끈한.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개체만 많이 이렇게 내놓으시면, 저라면 옵니다. 지금. 저라면 옵니다.